네,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반등장이 내일 또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 해보도록 합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평가 부탁드려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길 바랍니다. 어떤 평가 주시겠어요? 네, 오늘 코스닥이 6거래일 만에 2%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대형주들 팔았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을 사들였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라든가 신라젠 상장 폐지 같은 대형 이슈들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오늘 반등이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이 힘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맘스터치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맘스터치 이제 상장 폐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상장사라서 주목받는 불편함이라든가 불이익, 그리고 상장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맘스터치 점주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면은, 장외 주식 시장에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IPO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데,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장외 주식이 뭐냐면은, 대표이사님이, 우리 대표이사님은 절대 주식에 관심 없어요. 제품 개발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이런 회사는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확고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엄청나게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제가 이제 K 펀드멘탈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요즘 앞에다 K 이렇게 붙이는 게 많던데, 뭐 K팝 이렇게 붙이던데, K 펀드멘탈이라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5,560억 원을 메타버스 산업에 투입을 하겠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금감원장이 나서가지고 핀테크 규제 풀겠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이제 그동안 불신이 굉장히 컸는데 남궁은 대표 단독 체제로 경영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면서 신뢰를 뭔가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애플이 연말에 전기차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왔었다. 이제 뭐이 미팅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또더 다시 더 다뤄지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뭔가 투자자들이 한국의 펀드멘탈을 찾아가지고 한국 시장의 어떤 상승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지금 그 나스닥이 200일선 깨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가 있다 그랬는데, 나스닥은 어제 이제 또 하락을 했죠. 미국이 아직 제대로 어떤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그 어떤 오늘 밤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를 꺾을 정도로 완전히 되돌리는 수준은 못 나오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좀 챙기시고, 손실이 있으면 물량도 좀 줄이시고,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지금 장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AS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작가님. 수익률이 너무 잘 나서 잘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추천된 지한 2주 정도? 2주가 채안된 느낌이에요. 지금 한20% 이상의 수익률. 최근에 시장 너무 안 좋은데 이 종목만큼은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간 점검 좀 해주십시오. 이 회사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제서야 펀드멘탈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 그때 제가 WOLED 시장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퍼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DB 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갑자기 5만 5천 원 하던 거를 7만 원까지 뜬게 올려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시장에서 이제 목표가를 한 6만 5천 원까지 제가 잡았었는데, 시장이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그동안 없었죠. 그러면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로 이제 투자자들도 자꾸 눈을 돌리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각이 갑자기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20% 정도 수익을 일부 챙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1월 4일날 제가 제시했던 6만 5천 원 그대로 유지하고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챙기고요. 그리고 뭐 AS를 뭐 하지는 않겠지만 또 빅텍 여기 또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었던 유망주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을 또 새로운 종목 주셔야죠. 뭐 내일을 위한 종목 어떤 걸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대륙재간이라는 종목입니다. 대륙재간, 예.
재관 산업의 선두 기업이다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을 잘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뭔가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 기업들,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LG라든가, SK라든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구나. 과거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생각하다 보니까, 아, 좀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이 어차피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륙재간이라는 걸 봤는데 430만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이제 부탄가스 끝부분에 이렇게 사출되는 캡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부탄가스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그동안 한 2.5% 정도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캠핑이라든가 레저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에는 4천억 원대의 규모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퍼가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일 업종의 평균도 12배나 되는데, 12배에 진짜 반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느냐, 제가 주면 차트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2020년 대비해가지고 400억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순이익은 어떠냐? 순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뭐 기술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은 또 좀 시장에서 살짝 빗겨나서 이렇게 굉장히 펀더멘탈이 강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대륙재간이 지금 오늘 이제 5,120원 정도 차트가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소외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목표가를 이 회사의 퍼를 12배 업종 평균으로 잡았을 때 퍼가 어디까지 가느냐, 가격이 어디까지냐 봤더니 8,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고 손절 매가는 아래쪽에 4,780원 정도 잡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터지는 부탄가스로 또 유명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또 이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데요. 한번 흐름이 달라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륙재관을 점검을 해 보았고요.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어떤 이슈들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월가에서 지금 나스닥이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쉽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건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 지난밤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나스닥이 10%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뭐 보면 종목들로 봐도 지금 테슬라가 천슬라를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11시 전으로 테슬라가 천슬라 무너뜨리고 재반등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나 하락했죠. 그리고 애플이 마이너스 2%나 쭉 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나 지금 11월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이제 약세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의 어떤 실적 시즌이 좋게 나오더라도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를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이제 물가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기존에 어떤 소비자 물가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 내부에서도 생활 물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좀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밤에 이제 천연가스 재고량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천연가스 재고량 마이너스 나오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역시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주 연속 상승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3주 연속하게 되면은 뭔가 좀 추세를 꺾는 듯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래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도 잘 내려와가지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려올 건지 하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주택 건설 분야 회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MDC 홀딩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그리고 금융 서비스까지 다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토지 개발해 가지고 모기지 대출도 해주고 건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이제 다양하게 주에서 여러 이제 동부 쪽, 서부 쪽 가리지 않고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지난밤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신규 주택 착공 지수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시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택 시장이 가격도 비싼데도 또 사람들이 더 주택을 짓고 있다. 이래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의 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회사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일반 정보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퍼가 굉장히 낮아요. 6.5배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시가배당 수익률은 3.8%나 지금 높게 높은 편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시장에서는 평가하기를 지금 한 65달러 정도로 지금 52달러 수준인데 65달러까지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 예상치 자체도 매출액이 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상승할 거다. 5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순이익도 5천만 달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또 현금도 1억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당분간은 굉장히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안정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의 차트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기간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 일본 캔들들이 좀 크게 나오는 구간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상승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등락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2021년도에 어떤 그 초반에 상승했던 차트 왼쪽에 이제 상승하는 구간처럼 그렇게 앞으로 시장이 쭉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아래쪽에 보이는 거래량의 상승이 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65불까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48불 50센트로 잡으면은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만 미국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죠. 미국 시장은 언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좀 좋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거에서 또 주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그 스토리로 또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네요. 네, MDC 홀딩스 점검해봤고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간맛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한 반등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내일은 양시장에서도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또 가져봅니다. 내일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빨간맛 2부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